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요, 원어민들은 정말 정말 많이 쓰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원어민적인 이 굉장한 표현을 알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바로 퀴즈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황으로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 레릿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잘생긴 레릿을 잘생겨가지고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레릿쌤 좋아하지? 너 레릿 좋아하지? 근데 친구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야, 그런 거 아니거든, 나 레릿쌤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 쉽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No, I don't like him,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I don't like him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강한 부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 싫어 이렇게 말할 때 뿐만 아니라,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It's not, 아니라는 거죠. Like,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합쳐지면, 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It's not like that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강아지가 많이 짖네요. 자, 아니면은 full sentence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It's not like I like him. It's not like I like him. It's not like I like him.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근데 우리는 이 It's not like를 안 붙이고 그냥 I don't like him, No, 이렇게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표현해버리면은 너무 직접적이고 강한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뒤에다가 or anything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t's not like I like him or anything. It's not like I like him or anything.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상대방한테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이 문장 따라해 보기 전에 우리 원어민의 영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No, it's not like that. 어때요? 딱 이런 느낌이 나죠?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No, it's not like that. 이런 느낌이 나죠? 영상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No, it's not like that. 자, 제가 아까 전에 full sentence로 말하면서 or anything을 붙인다라고 했었죠? It's not like I like him or anything.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것도 원어민의 영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영상 보시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자, 조금 빨라서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따라 말하고 나면 이 영상이 다시 정확하게 들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죠.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It's not like, 그런 거 아니다. He's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 or anything, 뭐 그런 거. 그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나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문장이랑 영상 속 문장들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따라 말해 볼게요. No,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It's not like he's my grandpa or anything.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가 아, 나 레리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니까 계속 추궁을 하고 싶은 거죠. 야, 그래? 그러면은 너 아무 사이도 아니면은 레리한테 한번 전화해봐. 야, 전화 한번 해봐. 이렇게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 친구가 자꾸 전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전화 못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아, 내가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전화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정답은요, 아까 배웠던 패턴을 활용해서 It's not like 문장을 써주고요, 뒤에다가 I can't 아니면 I can't call hi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It's not like I can't. It's not like I can't call him.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뭐 전화를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바쁘니까 전화하기 좀 그렇잖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상황 그리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s not like I can't. It's not like I can't call him. It's not like I can call him. 자, 굉장히 단순한 패턴 문장인 것 같지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냥 no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서 더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더 많은 문장을 만들어 봐야 비로소 이 표현이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막 전화도 안 하고 계속 레린 얘기하니까, 이 또 잘생기는 레린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너답지 않은데? 이렇게 막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너답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 좀 해봐라, 야. 야, 레린이 뭐 바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자, 지금 제가 한국말로도 굉장히 길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긴 문장도요, It's not like 이 패턴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자, 처음에 이건 너답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처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It's not like 하고 다음에 너답지 않다, you 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It's not like you. It's not like you. 이거 너답지 않은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붙여서 말하고 싶다,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건 너답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It's not like you. 그 다음에 To be shy. To be shy.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너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o를 붙여줘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 연결된 문장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It's not like you to be shy. It's not like you to be shy.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문제로 내드린 문장은 더 길었었죠. 야, 부끄러워하는 거 너답지 않다. 그러니까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해. 야, 그 사람이 뭐 바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서의 정답은요, 일단 전화해봐는 쉽죠. 뭐 call him, call him right now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뒤에 문장은 it's not like 들어가겠죠. 그래서 it's not like he's busy. It's not like he's busy. 되게 쉽죠. It's not like 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돼요. He's busy. 그럼 문장 한번 붙여볼까요? Call him right now. It's not like he's busy. Hey, call him right now. It's not like he's busy. 네, 실제로 제가 별로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꽤나 긴 문장도 우리가 응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또 아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응용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내 친구가 뭔가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연애 상담을 레리스한테 하는 거죠. 자꾸 저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네요. 근데 아, 이게 레리스 뭐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상담 받는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걔가 뭐 전문가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문장도 It's not like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일단 걔 말 듣지 마. 어떻게 하죠? Don't listen to him. Don't listen to him. 걔 말 듣지 마라. 그 다음에 아, 걔가 뭐 전문가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It's not like he's an expert. It's not like he's an expert. expert 하면 전문가죠. 근데 여기서 or anything 이란 단어를 붙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 걔가 뭐 전문가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장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Hey, don't listen to him. It's not like he's an expert. Hey, don't listen to him. It's not like he's an expert or anything. Hey, don't listen to him. It's not like he's an expert or anything. 자, 이렇게 해서 It's not like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늘 강조 드리죠, 영상을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한 번만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두세 번 보시면서 따라 말하고 중간중간 뭐 광고도 보고 좋아요 누르고 이러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배운 표현들은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언제든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뵐게요.